욥기 5장에서도 계속해서 욥의 친구 엘리바스의 충고가 기록됐습니다.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욥이 당한 그 환란이 죄값이라고 말하면서 그 죄 때문에 그런 환란을 당하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계속 욥의 그 죄가 뭔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 죄에 대해서 진상을 고백하라 이런 추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의 친구가 봤던 욥의 고난은 죄 때문에 온 것이 아니었는데 물론 사람은 죄를 짓기 때문에 고난이 옵니다. 또 이 세상은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로 인해서 고난이 찾아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죄값이 아니라는 거죠. 죄인이 당하는 고난이 죄인도 당하지만 의인도 의롭게 사는 자도 고난을 당할 수 있는 것을 이 친구는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부르짖어 봐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느냐. 죄 가운데서 아무리 기도해도 죄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는 거죠. 회개하지 않은 한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맞는 말이지만 지금 욥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거룩한 자 중에 내게 누구로 항하겠느냐. 다 너를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네가 그렇게 분노하고 시기하는 것으로 인해서 네가 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그 화를 내는 것은 결국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분노는 잔인하고 과격하고 다툼을 일으키고 원한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충동적이고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화를 내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물론 그 정의의 분노도 있겠지만 정의의 그 분노는 사실 거룩한 분노로 하나님 밖에는 그 분노를 조절할 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분노는 아무리 정당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작은 불씨가 큰 화를 자초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기서 말하는 욥의 친구가 말하는 분노는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한다. 분노하고 화를 낸다는 자체는 사실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시기는 마음의 평안을 뺏어가고 살인의 어머니라고 말하는데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었지만 가인이 아벨을 시기해가지고 결국 돌로 자기 동생을 죽이는 첫 번째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 시기는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죄악이죠. 이런 것이 어리석은 자와 미련한 자들에게 많이 있고 그래서 결국 저주받는 삶이 되고 또 자식들도 후손들도 또는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항상 분노와 시기의 삶이 주어질 때 그것을 빨리 해결해서 은혜와 축복이 또는 긍휼과 자비가 사라지는 그런 일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는 것 같다. 인생이 그 고난 자체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태어난 것은 고난 중에 태어났고 또 고난 속에 살다가 또 결국은 고난으로 인생을 종말한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불교의 그 생로병사, 불교의 그 고난의 부처의 그런 얘기를 그대로 도입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아니죠. 인생이 고난당하는 것은 그게 자연 원리가 아니고
사실 고난을 깨닫고 그 깨달음을 가르치는 게 불교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고난을 해결하는 것이죠. 고난을 해결하는 것이지 고난 자체를 우리가 그냥 숙명으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고난을 위해서 났지만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다 사실은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불교에서 의미하는 것은 철학적인 의미인데 그러나 우리 신앙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을 고난 중에 의뢰하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거죠. 인생은 어차피 깊은 구덩이에 빠져서 고난 중에 고통을 당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고난을 극복하는 그런 길을 찾는 거죠. 그래서 엘리바스는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고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는 분이다.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고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슬퍼하는 자를 흥기시켜 안전한 곳에 있게 하신다. 하나님은 게으른 자의 계교를 파하시고 그 손으로 하는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고 간교한 자를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시며 사특한 자의 계교를 폐하게 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은 곤비한 자를 그들의 입에 칼에서 강한 자의 손에서 면하게 하신다.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게 아니라 가까이 계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하복을 다 주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형편 처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인자하심과 지혜로우심과 긍휼하심 이런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섭리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할 때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7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징계하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라고 그랬어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징계하지 않는 부모가 누가 있겠느냐. 우리의 미련 떠는 거라든지 어리석음이라든지 그런 모든 죄악된 것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거죠. 그런 징계를 받는 자는 오히려 복을 받는 자다 그렇게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버려두시지 아니하고 여섯 가지 환난에서 구원하시고 일곱 가지 환난에서도 재앙이 미치지 않게 하시고 기근 때 죽음에서 전쟁 때 칼의 권세에서 구속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신다. 그래서 이 채찍과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화친하고 평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엘리바스는 욥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징계니까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많은 재산과 자녀의 축복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징계를 달게 받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엘리바스의 모든 가르침은 그 교훈은 맞는 얘기인데 욥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 그런 말이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자세를 갖는 것보다는 격려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이 엘리바스처럼 그냥 그렇게 남을 가르치고 판단하고 이런 일이 돼서는 안 되고 사람이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보면서 엘리바스의 그런 표현들은 다 율법적인 은혜가 없이 율법적인 판단과 지적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실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 완전한 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은혜로,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용기를 내서 다시 기회를 가지고 또 실패해서도 다시 일어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고 다시금 우리는 출발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욥기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엘리바스가 욥에게 충고하듯이 그저 격려보다는 가르치려고 하고 율법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혹시 우리의 삶도 그런 삶이 아니었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은혜 가운데서 다시금 새롭게 하나님이 공의를 베푸시고 또 우리를 이렇게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고 구속하신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이번 고난주간에도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는 저희 모든 삶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